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에 영상, 엑스박스 360 요거,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예,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보셔야 제 이야기가 아마 영상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예, 그거 이제, 그중에서 이제 이 보드요, 멘보드 요걸 밑판에 굉장히 이제 나사를 풀기 힘들어서 결국 이제 해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도구가 없이 그냥 뭐 하여튼 제 나름대로 노하우로 풀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보드 업체에서 보드를 구하는 사람이 이걸 자기한테 주면은 이 보드 자체를 5천 원에 팔으라고 제가 자기가 하거든요. 굉장히 귀하답니다, 이게. 보드가. 왜냐하면은 이 보이시는 게 이게 전부 다 금입니다. 금. 보이죠? 금이고요. 이어도 지금 다량이 지금 요런 데 전부 다 금이랍니다. 이게 금이고 이런 거 지금 보이는 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칩. 이런 거 칩들이 굉장히 고가랍니다, 이게. 구하기 힘든 거랍니다. 이런 거 전부 다 금이고, 보이는 게 굉장히 많답니다, 이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가고요. 그래서 제가, 한 5천 원 정도 가치가 있답니다, 이 기판 자체가. 근데 제가 팔았건 안 팔았습니다, 이게. 왜? 저도 이거, 보시다시피, 이제 알다시피, 이제, 컴퓨터 분해하면은, 뭐, 램이라든가 CPU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모아서 이제 나중에 금을 추출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모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안 팔고. 굉장히 귀한다 하니까. 나중에 또, 기판 공부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기판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기판들이 고가일 수 있으니까 요거 기판은 나중에 놔뒀다가 그거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거는 뭐냐 하면은 보드를 분리하니까 이제 이런 컴퓨터를 치면 CPU죠. CPU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전부 다 금입니다, 이게.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귀하답니다, 이게. 또 CPU가. 그리고 요 냉각판 밑에 요 이제 CPU가 이렇게 붙어 있었죠. 요걸 분리하고 분리해가지고 요것도 보십시오. 귀철이죠. 굉장히 고가죠. 이렇게 나왔고요. CPU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 자체가 구리입니다, 전부 다. 이 자체가 구리입니다, 이게. 이것도 뜯어냈습니다, 결국. 나사가 이거 4개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구리 덩어리입니다, 이게. 두껍죠, 이렇게.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것도 가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기판에서 제가, 구리를 추출했는데, 몇개 추출했느냐, 보시면은, 여기 하나, 뭐, 하여튼, 여러 개 추출했습니다. 한, 대여섯 개 이상, 일곱 개 정도 추출한 것입니다. 그 구리 추출이, 어떤 구리냐면은, 주로 요런 구리였습니다, 이렇게. 요런 구리. 보이십니까? 요거 한 7개, 8개 추출했는데, 여기 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막 섞어놔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종류입니다. 요런 종류. 요런 정도의 굵기. 요렇게, 뭐, 주로 이제 코일로 감겨져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요렇게, 요런 것도 추출했고요. 하여튼 막 추출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만,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단순하면은, 그 넘길 수 있는데 그냥 버리면은 이게 하나의
자원 낭비인데, 이렇게 출처를 보면은 굉장히 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엑서 306, 360 요거 버리지 마시고 추출해서, 예, 이런 것도 보드도 이거 기판 이것도 굉장히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비철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묵직한 이 구리 이것도 넣고요, 그 다음에 CPU도 값어치가 있다고 하니까, 예,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하기 전에, 예, 또 그것도 이야기할 겸 또 요거 있잖아요, 요런 압력밧솥 요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뭐냐면은 전부 다 이제 이게 양음입니다. 양음으로 돼 있는데, 이걸 보면은 그냥 보통 이래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꼭지는 제거 있습니다. 요거 요거 일자 드라이브로 요거 제거하면 꼭지는 제거됩니다. 이게 추. 근데 요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신주입니다. 신주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요거는 신주는 분리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예, 지금 증상을 켰는데 분리가 될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요걸 먼저 분리를 해보고요. 요거 손잡이를 일단 원래 그냥 막 갖다 주는데 오늘 한번 신규로 한번 채취를 해볼게요. 몰랐고, 엑소 360 요거 추출했는 것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겸사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분리를 하면은, 이거는 뭐 분리 못 하겠네요. 이렇게 이제, 원래는 플라스틱 이걸 분리하는 게 맞죠, 이게.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갖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주면은, 고물상에서 이제 이렇게 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격을 쳐주는 거나 이런 분리하는, 뭡니까? 이걸 제하고, 그게 수급이라 할까, 뭐, 노동비 이런 걸 제거하고 이제 우리한테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주면 아무래도 돈은 좀더 받겠죠. 근데 이게, 열리기를 안 하네. 열리야 일단 죽어야 되지. 네,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렸고요. 이야, 좋은데. 무지하게 좋네. 한번 갑자기 이렇게 풀어서 그러면은, 이것도 신조 같은데. 이건 신조 아닌가? 네, 이런 게다 신조입니다, 신조. 네, 이런 거 나서 신조입니다. 신조고요.
실조고 전제야. 실조. 문제는 이게 빼기 힘드네. 문제는 이게 빼기 힘드네요. 이게 지금. 이거 심표 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안 빼니까 참 초보자들은 참 힘들겠네, 이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빼가면은 얼마 더 줄이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좌석에는 전부 다 양은인데 이것도 메이드 인 프랑스기네. 예, 좋은기네. 이 두껍고 이런거는 정말 돈 많이 줄여야 되는데. 무조건 1kg 넘잖아요. 이거만 해도 뭐 지금 1300원 넘으니까. 그냥 작업 안 하고 가져가도 1300원 넘으니까. 이게 이제 신주인데 이게 빼기 힘듭니다. 이게. 지금 가정에서는 정말, 이게 정말 힘든다. 힘들다고 봐야겠네. 이걸 한번 분리해 볼까요? 좀 뭐 혹시나 뭐 실마리가 녹을 수 있으니까. 자꾸 이런 게 도전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그냥 안 버리고. 이거는 뭐 별거 없네. 볼거 없는 것 같고. 예, 그럼 뭐, 가정에서 작업하기는, 이거 빼면 좋은데, 다음에 한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가정에서 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계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빼기만 하면 이게 상당히 좋은 실주인데 실주가 묵고 이런 건 또 이제 고무상 가져오면 그분들은 이 작업합니다. 작업해서 이거 추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적은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360 부품 추출했는 거 저거 한번 좋은 거다. 그냥 부리지 마시라 하는 거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니까 카메라를 켰기 때문에 그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부품을 추출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